네, 반갑습니다. 3월 4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꼭 하시고, 알람이 계속적으로 울리는 게좀 귀찮으신 분들은 휴대폰에서 종 모양이 있어요. 종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실 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신 종 모양을 클릭해 놓으면 이런 표시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업로드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람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게 조금 힘드시고 본인이 원할 때 보겠다 하시면 요거를 안 하시고 대신 구독하기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가입문은 MTN이나 아니면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원래 휴대폰 딴걸 쓰다가 그것을 지방의 집에 지금 놔두고 왔어요. 근데 또 내려갈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좀 이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연락하셔야지 제가 연락을 받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1.1% 상승 마감을 했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 1.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25원 73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1,130원 근처에 조금 가면 그때는 조금 위험한 단계인데, 오늘은 환율 차트 잠깐만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이 중요해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환율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원화 강세 기조는 확실하다, 그죠? 우리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2006년도 그리고 2008년도 엄청나게 환율 1,550원까지 올랐는데, 이런 잘못된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오르면 안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율은 원화 강세 기조가 돼요. 외환 보유고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원화 약세 기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1,100원대, 1,110원에서 1,130원 이 부근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1,110원대를 지금 지지를 하고 바닥권을 조금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환율이 원화 강세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원화 약세 기조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박스권에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환율에 대해서 크게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경상수지,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있다 보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이 잘 돼야지만 경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환율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오늘 0.2%, 그리고 코스닥이 2.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조금만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엔 이런 지수에 대한 차이를 만든 게 누구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257억 원 매도세를 나타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1,683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어요. 요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외국인들이 팔면서 어때요? 지수도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볼까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에 대한 파동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죠? 결국엔들은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상당히 뭐랄까요? 힘을 조금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을 크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실적 시즌에서 지금 다시 한번 3월달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테마성 재료로 넘어가는, 트렌드적인 매매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트렌드적인 매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실적이 우선시되는 코스피 시장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뭐랄까요? 일종의 트렌드, 테마성 재료에 대한 이런 타이밍적인 매매가 좀더 중요한 순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 조금 나타났는데, 코스피는 이 자리, 223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2150포인트가 열려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수에 대한 베팅을 하기에는 지금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275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이죠, 사실. 예. 이 자리를 한 번만에 뚫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분봉으로 조금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결국엔 7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급락세가 나타났어요. 급락세가 나타나고 다시 이걸 붙였단 말이에요. 만약 750 한번 찍어준다, 그러면 이것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닥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부터는 730포인트 자체에서 이탈이 되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그림 자체를 여기서 두 가지로 그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난 다음에 735포인트 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지금 얘네들 여기 730포인트까지 뺐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과매도를 한번 이탈 주고 갑작스럽게 급락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등세로. 이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단은 750포인트를 한번 터치를 내일 한다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지, 결국엔 돌파한다고 봐야 돼요. 코스닥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돌파 자체를 못한 상황에서, 2230포인트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못한 상황에서 오늘 빠졌는데, 이게 여기서 힘없이 또다시 한번 밀려버리는 형국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붙여줘야 돼요. 붙여가지고 2230포인트를 한번 찍어주는 것을 봐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길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코스닥은 내일 찍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만이 문제지 돌파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지수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미 협상이 결렬됐다. 막 경협주를 제외하고 오늘 상당한 회복 장세가 좀 나타났는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결렬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죠. 하지만 코스피가 2150포인트가 열려있다는 것은 꾸준히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결렬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 간혹 이제 조금, 이 뜻을, 그리고 잠시 뭐 이렇게 끊어서 보시는 분들은,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문가 예측을 못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지수에 대해서 열어놨잖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경협주 마찬가지로 너무 떠 있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누차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고, 대신 우리가 트럼프에 의해서 결렬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사실, 김정은이가 66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김정은이 모든 걸 결정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상호 뭐 이런 보완이 안 됐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무조건 된다라고 판단했겠죠. 얘기 뉘앙스도 그랬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1분 1초가 아깝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얘는 뭔가를 지금 결실을 맺고 싶어 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뭐라고 했어요? 시간은 만나서도 시간은 많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다. 이런 뉘앙스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100%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협상의 일환이죠. 미국은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식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3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결렬이 됐지만 두번 연속으로 결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북미 정상회담을 결렬시키면서 이 시진핑과의
협상 카드를 좀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민족에게는 크고 대한민국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지지수도 많이 움직였지만 저런 뭐랄까 양키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정상회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 결렬시키면 결렬시키지 뭐. 그런 마인드를 조금 보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자체가 좀 짜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어서 똑같이 보시면 중국과의 협상도 과연 결렬시킬 수 있을까? 저는 두번 연속 결렬을 시켜버리면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정상회담을 할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미국인데 두번 연속으로 결렬시킨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결렬이 됐다. 그것은 북한은 특수한 나라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과도 결렬시킨다? 그러면, 야, 트럼프 얘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판단이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보이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올랐거든요. 왜 올랐습니까? 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무조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중국에 1조 7천억 원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 유입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중국 증시가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마인드로 본다면 우리가 시장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좀더 상방으로. 대신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대신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룡점정이 될수 있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 카드. 그 부분에 대한 이번에 좀더 포석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해 보겠고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주식으로 대해야겠죠. 세 번째는 자 미세먼지 정글 강타.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미세먼지 관련주 언제 언급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슈를 선점해야 돼요. 이슈를 선점을 해서 우리가 미리 그 이슈를 선점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다른 애들, 세력들이 그거를 가지고 올려버린다. 자,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슈가 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이슈가 될수 있고 트렌드가 될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선점하면 그 누군가가 주가를 또다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슈가 되고, 막 여기서 화랑으로 다 붙어서 갈 때, 여기에서 오늘 내일 장에서 만약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샀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샀던 것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수익률을 뭐랄까 관리를 하면서 보유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익절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 보니까 손실보다는 무조건 수익권 안에서 10%를 모을 건지 20%를 모을 건지 50%를 모을 건지 고를 수 있는 입장인 거고 내일 산다면 그것은 손절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여기에 매기세가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세먼지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올랐는 종목 보세요. 웰크론, 오공, KM, 뭐 크린앤사이언스 이 업체 다 뭐예요? 위닉스도 올랐네. 그런 업체는 뭡니까? 마스크 관련.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마스크 끼고 그래서 그 먼지를 적게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일 좋은 거는 공기청정기를 한 명씩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집에는 다 공기청정기가 있지. 그 공기청정기 매출도 늘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탈황장치를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기업에는 다 설치를 가능하겠죠, 공장에는. 그렇다고 미세먼지 안 넣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적게 넣을 뿐이라는 거죠. 탄소 배출권을, 그거를 또다시 활발하게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한다는 거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을 잘 보시면 녹색 성장 차 관련주 중에 2차 전지가 올랐습니까? 수소차가 올랐습니까? 자, 수소차가 올랐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결국에는 왜 수소차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왔느냐? 이게 이대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지금 오늘 올랐지만 다시 한번 또 쉬다가 갑니다. 쉬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수소차가 앞으로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미세먼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공기청정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차를 이용을 하면 공기가 정화된다며. 정화된다고 했잖아요.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그 중에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켜가지고 물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공기 정화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수소차라는 거예요. 그게 수소 경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그냥 일종의 테마로 끝나버릴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때도 이것은 테마가 아니다.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향후 2년, 3년 뒤에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무하단 말이에요. 야외 공기청정기 설치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차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효과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수소차 관련해서 미세먼지와 엮일 확률 이런 부분 자체를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조정 들어옵니다. 대신에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큰 상승이 나타납니다. 전기차도 그랬어요. 전기차가 3년 동안 올랐어요. 자, 수소차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활성화 대책 나오고 있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좀 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미세먼지 관련주 올랐다. 마스크주 올랐네.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초보예요. 우린 주식하는 입장이잖아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꿈을 그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더욱더 커질 수 있고 여기서 더욱더 큰 것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 꿈이 현실이 될때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뭐랄까요, 시장에 대해서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이슈적인 부분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3월 달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3월부터는 테마성 재료가 움직입니다. 재료에 의한 시장 장세예요. 3월, 4월은. 지금 이거 말고도 재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재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재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재료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런 것도 꼭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좀 미리 선점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바이오의 상승, 3월 다시 봄바람. 자, 2월과 3월의 큰 차이는 2월 달에는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 실적에 대해서 움직인다면 경상수지가 엄청 중요하죠. 그런 경상수지가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가요. 뭐였습니까? 반도체, 화학, 석화 기업들, 그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이런 것들 경상수지에 다 나와 있었어요. 자, 근데 3월은 다시 한번 더 지금 바이오가 오늘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올랐고, 그리고 지금 보면, 자, 신라젠은 5% 올랐고, HLG 오늘 4% 올랐어요. 물론 딴 종목군도 올랐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4% 올랐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한번 빠질 때 이렇게 밑꼬리 이런 식으로 달리면 차라리 여기 안 깨지면 이런 거는 충분히 더 올라간다. 그죠? 자, 신라젠은 실적 상관없다 했죠. 이건 뭐라고요? 기술 특례 기업이에요. 지금 이 신라젠이 움직이면서 기술 특례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큐리언트 이런 것도 오늘 또 올랐습니다. 지금 적선 떴어요. 자, 8%, 그날 14%, 그 다음에 9%였어요. 이미 얘가 여기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30% 올랐다. 그만큼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기술 특례 기업들, 실적과 상관없는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있어야 돼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미 실적은 넘어갔다는 얘기죠.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자, HLB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건 10만 원이 일단 10만 원 위로는 한번 끊어줘야 되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지금 오늘 IR 했던데 실적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저라면 저는 한번 10만 원 위에서 한번 판다고 했습니다. 자, 요런, 그리고 코오롱 TCG.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 개판했죠? 적자였어요.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갑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날 우리 말했던 한미약품 이런 것도 지금 50만 천, 다시 한번 올라와요. 이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뭔가에 대한 임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늘 시장 보면 동아ST나 이렇게 임상 관련해서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이던데 이런 것들은 우리 꾸준히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뭐랄까요?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오늘 바이오메드도 실적 발표했거든요. 실적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바이오메드 오늘 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참 놀라지 마십시오. 보고 저는 참 바이오메드. 자, 이 기업이 보세요. 어때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0억. 매출은 늘었어요. 69%.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20% 감소해서 마이너스 338억. 상관없다는. 적자라도 감당. 왜? 기대감. 꿈을 먹고 산다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 상장 폐지되는 종목 아니야. 이거예요. 쫄리면 팔든가. 딱 지금 얘들 가는 게딱 그겁니다. 실적, 지금 실적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지금 ST큐브 이런 거 보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냥 재료로 가는 겁니다. 그냥 뭔가 우리가 뭔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이런 매기세가 한 번씩 다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모습은 차트는 조금 만드는 모양새인데, 그래서 저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그래도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로 조금 보십시오.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더 그래도 이것이 지금 주도 패턴으로 넘어가기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리스크 관리가 좀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아, 그리고 아까 그림 한 개를 안 보여드렸는데, 자, 서울특별시 오늘 보세요. 매우 이거 미세먼지 표시인데요. 제가 본 어플에 넣었던데, 서울이 지금 254. 그림만 봐도 충격적이죠. 지금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무서워요, 그죠? 부산 70, 대구 75, 여 위니페, 여 제 동생 여기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저기 영하 21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냐? 30, 30. 엄청 공기 좋다니. 근데 참 서울 너무해요, 그죠? 250.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타개책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더 심하죠. 네. 내일은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자, 요 광주 거를 전라도 광주 거를 준비 못했네요. 다음에 광주 거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또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바꾸고 싶은데 말투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양해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살아나는 5G 정식 서비스가 3월 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종목군들도 오늘 대체적으로 오늘 다 상승폭이 좀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지금 강한 종목군들 언급을 계속적으로 했던 종목군들이 강합니다. 자,
자, 그죠? 요 오늘 에이스테크 삼지전자 강했고요. 우리로 강했죠. 이런 종목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머큐리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머큐리는 요거는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시장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기억을 조금 하고 계시고, 이 위치적인 부분에서 우리 박스를 넘어가는, 어설프게 넘어가는 자리에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요. 그걸 조금 기억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주말에 연락이 많이 오셨던 것이 경협주 어떻게 해요? 응?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회원 아니신 분들도 연락 오셔가지고 많이 물으셨는데 일단 악재는 이미 도출됐죠. 결렬이라는 악재가 나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세력도 그렇게 크게 대응을 저는 못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NSC를 주재하고 거기에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수주 내라고 수주 내 다시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수주 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영어에 대한 표현으로 뭐랄까요? 몇달 안에 months라는 표현 대신 수주라는 week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요 단기간에 뭔가 또다시 한번더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보유를 한 분들이 지금 당장 파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어차피 이런 트렌드 자체가 나빠진다는 것보다는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김정은이 다시 한번더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게 조금 걱정돼요. 얘는 자존심에 대해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지존이었잖아. 근데 자기가 지존이었고 본인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66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는데 중국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실패를 했어. 협상 카드가 없어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단 말이야. 그 부분에 좀더 포커스 맞춰야 될것 같아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할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여기서 딴 짓을 할까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고, 그걸 제외한다면 이런 경협주들도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더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적인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무작정 끊어내는 것은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여기에서 바닥권력을 다지면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좀더 참아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악재는 좀 도출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사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최우선적인 과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빠르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알리지 않겠나. 그럼 알리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종목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웰크롬. 오늘 얘가 대장입니다. 얘꼭 기억합니다. 별표 다섯 개입니다. 대장주예요. 오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리스크 관리 꼭 해야 되고. 자,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 괜찮아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세력이 가장 강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웰크롬이에요. 앞에서 매집이 일단 이루어졌고 바닥권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다른 여타의 마스크주와 다른 게 있다면 얘는 극세사. 그러니까 섬유 관련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물량 자체가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미세먼지 관련주는 쉽게 꺼질 수 있는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모습들을 보면 다들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제일 약했던 게 오늘 KM인데 어차피 얘네들도 마스크 관련 만들고 있어요. 그50, 뭐 모나리자 다 있는데요. 많이 팔린다고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중에서 가장 대장으로 봐야 될 것은 웰크론이다. 이런 데 주가가 또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는 관점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환인제약. 환인제약은 요게 이제 신경 정신 계통에 대한 약물 또는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2월 달에 크게 올랐을 때 이게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현재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판매가 급증하면서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저는 이게 과하게 빠지는 거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도 늘어났는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한번 잡아줬던 자리에서 한번 더 흘러내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반 경직성을 좀더 띄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거의 말랐는데 앞에서 들어올렸던 것이 기관 매수세였거든요. 기관이 어느 정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세 번째, 아이진. 저 아까 기술 특례 기업 얘기할 때몇 분은 조금 알아들으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죠. 이제 이 기업이 1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16,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기업이 충분히 더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적 상관없습니다. 실적 개판이라도 돼요. 어차피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에 대한 임상에 대해서 기대감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요 기업을 좀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 이제 윈스입니다. 윈스. 5G 관련주죠. 근데 요 종목군은 이제, 보안 관련주입니다. 오늘, 윈스도 마찬가지로 3% 정도 올랐는데, 이미 일본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고요. 거기에서 흔들기 이후에, 여기서 주가에 대한 방향을 다지지 못하고 어렵게 다시 한번 돌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에서 들어올렸던 이 15,400원, 이때 이 봉을 매집에 대한 봉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트리거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한번 크게 조정주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더 강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다라고 보면서 윈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한 번씩 오늘은 환인장 말고는 언급을 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면서 시장을 좀더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 트렌드적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쫓아갈 수 있는 그리고 좀더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차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지금 어떻게 판때기가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막 시장 자체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쪽에 떨어지는 거, 뭐 이상한 종목군, 응? 뭐 주정 관련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거는 뭐 개별적으로 한 번씩 툭툭 올라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또다시 3월부터는 테마성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거는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아요. 죽더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같이 뭔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 곳에 같이 비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더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